이슈 포커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연말 랠리, 산타 랠리가 올 수 있을지, 만약에 오지 못한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매수를 해야 할 업종들은 어떤 것들 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일단 이번 해 이제 연말이 거의 다가왔습니다. 뭐 산타 랠리가 올 수 있을지, 연말 랠리가 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네. 가능할까요? 네, 일단은 뭐 시장에 관련해서 지금 12월장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좀 약한 측면이 통상 있어 왔는데 또 다른 변수가 있잖아요. 코로나 같은 경우가 변이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확대가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. 근데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같은 경우는 치사율도 높고 중증 환자도 높은 반면에 이게 변이가 연속될수록 중증 환자라든지 치사율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. 이게 연속되는 변이에서 거의 감기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시기열적으로 처음에 코로나가 나타났을 때는 뭐 1년의 조정을 두고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면 현재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열이 짧아지면 일주일의 조정 정도로 나타나는 측면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.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확진자가 한 7천 명 이상 발생을 했지만은 그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변이 바이러스 사실 저희가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네.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면은 어찌됐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네. 많이 빠진 업종을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? 최근에 또 NFT 메타버스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럼 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될까요? 일단은 주도 업종이었죠. 메타버스라든지 NFT가 기존에 없던 산업이었고 그 없던 산업에서 새롭게 가능성이 부여되고 실적보다는 이게 성장 시점에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측면이 있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소위 말해서 주도 업종으로 하반기에 등극을 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많게는 한 40% 정도 주가로는 조정이 나온 모습이고요. 일단은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서 매수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게 기술적으로는 60일선까지 조정이 나오면 1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그 업종 내에서 또 대표주 그 NFT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 게임주와 결합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네, 할 수 있었군요. 일단은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주도주였고 네. 뭐 추가적으로 서울옥션 뭐 이 정도 그다음에 뭐 게임빌까지 더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지금 공통적으로 60일선까지는 주가가 조정이 나온 모습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주도주, 주도업종에서 첫 번째 60일선까지 조정 나왔을 때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요.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 뭐 주가를 생각해 보더라도 주도업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주가라든지 그다음에 그 업종이라든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번 더 상승이 수반이 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뭐 조정이 나왔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편입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종목별로 다르지 않습니까? 60일선이 깨진 기업은 어떡합니까? 60일선이 깨진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첫 번째 접근을 60일선에서 하는 측면이 있고요. 이게 깨진다고 하면은 빠르게 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손절을 했다가 다시금 이게 회복될 때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포트폴리오의 유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측면에서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사실 이 시점에 가장 맞는 전략이 아닐까 싶거든요. 내려갈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또 지루한 과정이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은 내년 증시를 바라봤을 때 내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뭐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될까요? 지금 보니까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업종은 반도체 업종이거든요. 네. 이게 그 업종을 저희가 주도 업종이라는 그 단어를 부여를 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단은 크게는 글로벌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게 성장이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제품 가격의 변화가 우리나라 말고 글로벌적으로까지 함께 나타났는지 여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? 만약에 그 부품이 있다고 하면은 뭐 자동차가 많이 판매된다든지 이게 우리나라 말고 또 확대돼서 해외로 크게 판매된다든지
그런 업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첫 번째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두 번째 포인트, 가격 같은 경우 뭐 디램 가격이 이제 선물이 네. 반등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현물 가격 같은 경우도 턴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주도 업종의 군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우주산업 같은 경우죠. 글로벌 정책 이 뒷받침되는 스페이스X부터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 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누리호 같은 경우 발사가 뭐 소위 말해서 실패는 했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우주산업 같은 경우도 주도업종군에 포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세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게 본격적으로 기존에는 내연기관차가 지속적인 판매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고요. 네. 오늘이죠.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25년에 전면적으로 전기차 도입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1차적으로 뭐 소재업체들이 레벨업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그 본격적으로 생산에 대해서 못이 막힌 시점이거든요. 내년부터 해서 이제 다 유럽 같은 경우 먼저 넘어가는 단계고 미국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는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소재업체들 같은 경우도 부여가 되는 구간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주도업종군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세 가지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주도업종군에 대한 그 큰 포인트를 두고 체크가 필요하겠고요.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큰 글로벌적인 정책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본격적으로 전방, 그러니까 제품 쪽군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실적이 부과될 수 있는 점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때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반도체, 2차 전지, 우주산업에 대해서 짚고 왔는데 일단 뭐 정리를 해보자면 네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 일단 글로벌 정책이 변화한다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게 사실 가장 기대해 볼 부분이거든요. 네. 근데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증권사에서 이번 12월에는 리포트를 거의 내놓지 않은 산업이라 좀 놀랐어요. 네네. 일단 실적이 좀 안 받쳐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구간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네, 큰 산업의 그림을 그려봐야 네, 되거든요. 네. 그게 저희가 뭐 쉽게 말해서 도입기, 성장기, 성숙기라고 네. 심플하게 나눠본다고 하면은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도입기 측면은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 네. 이게 성장기에 도달하기 뭐 한 3분의 2 반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도입기 같은 경우는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레벨업 됐다가 제자리로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지만은 그 성장기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 같은 경우는 정책이 먼저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또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.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그 성장기로 넘어가면서 단순히 기술력이 없는 기업이라고 하면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그렇죠. 그 우주산업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뭐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가 또 상반기에 누리호 발사가 또 있잖아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도 함께 있기 때문에 주도 업종 상반기에는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네. 그렇다면은 또 이런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될까요? 예, 지금 뭐 업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네. 중소형주 같은 경우 관심이 많을 텐데 그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현재는 주도 업종군으로 좀 더 빠르게 근접을 해 있는 상황이다 네. 보니까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삼성전자요? 예, 예. 좀 사실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거든요. 네. 너무 큰 종목이라서 예. 내년을 1년을 보고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겁니까? 네네. 이게 상반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먼저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크게 반응을 안 하다가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단계고 네. 추가적으로
그 삼성전자는 단순히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로 그죠.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외국인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만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수급이 외국인이 유입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수급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디램 가격이라든지 가격에 반응하기 시작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? 소위 말해서 이게 그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단계가 계속 지체가 되어 왔는데 네.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시점 도달을 했습니다. 원래대로 바뀌는 시점이요? 왜냐하면 이게 그 LCD 가격 자체가 이게 가격의 상승이 있어야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의 한계에 도달을 했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기업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또 다른 마진을 향유를 해야 되고 근데 그 마진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본격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기술력 이나 수율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는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겠죠.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LCD에 조금 더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닙니까? 그죠, 그죠.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가격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 LED 대비해서 LCD가 경쟁력이 상당히 강했거든요. 근데 저희가 제품만 놓고 봤을 때 넘어가는 단계라고 하면은 이게 그 고화질이라든지 고화소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왜냐? 이제 그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도 저희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또 더 나은 뭐 NFT라든지 이러한 점을 결부로 해봤을 때 그 단순한 그 LCD에 머물러서는 좀 더 고화질이라고 해야 될까요? 높은 단계 기술 구현은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산업을 고려해봤을 때 넘어가야 되는 단계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연말 랠리에 대한 이야기,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지금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단계다.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. 네,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